몇 년 전부터 고택 체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비싸다거나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택 매니저라는 관리 체계로 고택 체험을 활성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권선아 씨는 고택 매니저로 안동 수곡 고택에 기거하며 고택 체험을 운영합니다. 평소 고가구에 관심이 많아 직접 제작한 고가구들을 들여놓자 고택이 살아납니다. 권 씨에겐 고택이 문화 공간인 셈인데 이 때문에 체험객들은 더욱 운치 있게 고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구가 많지 않은데 거의 이제 겨울 시즌 전에는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볼거리가 좀 있으니까. 주인으로부터 고택을 위탁받아 고택 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이 이처럼 고택 매니저를 운영하자 체험객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고택이 아니라 천연 염색이나 미술, 문학 등에 관심 있는 이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매니저와 체험객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예, 아침까지 챙기고 너무나 고맙게 해주셔서 진짜 좋은 점을 기억하고 그렇게 추억을 안고 가겠습니다. 고택 체험 수익의 일정 비율을 매니저가 받는 구조도 고택 체험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매니저가 적극 홍보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고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인에 의해 현상 유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택 매니저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